이번 섹션은 세션이라는 겁니다. 쿠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. 그죠? 세션은 뭐냐면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서버에 저장하면 좀 더 많은 일을 또 할 수 있는데 그 한번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. 그러니까 PHP 세션 변수는요, 사용자 세션에 대한 정보나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, 세션 변수는요 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한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무슨 말인지는 이게 차근차근 아마 그 이그잼플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. PHP 세션 변수, 그 한 응용 프로그램과 작업을 할 때,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파워포인트 파일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할 때 당신이 그 파일 열고 그거를 뭐 내용을 수정하고 그리고 뭐 닫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. 근데 세션도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해줍니다.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, 당신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 언제 끝났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인터넷상에서 작업할 때 문제가 있는데 HTTP 커넥션 연결은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. 한번 웹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를 확 던져주고 말아요. 그 다음엔 그 누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그걸 가져다가 클라이언트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. 자기 컴퓨터에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전혀 서버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개된 게 바로 PHP 세션이라는 건데, 이 세션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에 사용자 정보, 그러니까 사용자의 유저네임, 뭐 여러분 알다시피 쇼핑하다가 중간에 관두면은 그 예전에 쇼핑했던 그 정보가 사라지면 골치 아프고,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한번 봤던 그런 아이템들이 살아있으면 좋잖아요. 그럴 때 쓰는 겁니다. 바로 세션이라는 게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저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데, 이 세션 정보 또한 그 일시적인 겁니다. 그리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떠나면 사실은 삭제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영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다면, 영구적이라는 거는 진짜 영구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아무 때나 와서 또 쓸 수 있게 하려면 사실은 세션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, 우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습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세션만 갖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먼저 살펴보고요, 좀 더 고급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추후에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세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면 요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, 사실은요. 세션은요, 각 방문자에게 고유한 아이디를 생성하고 UID라고 부르는데, 그 UID를 기준으로 변수를 저장해서 작동되게 합니다. 그리고 UID를 쿠키에 저장해서 URL에 전달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. 자, 그 방식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. 일단 웹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겠죠. 제일 처음에 그걸 방문할 때 어떻게 방문해요? welcome.php를 요청하죠, 보통. 그러니까 어떤 그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요청하는 겁니다. 근데 보낼 때 그 사용자 입력까지 해서 보낼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, 네임, 윌리엄 이런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웹서버는 요 name.william을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. 살짝. 근데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보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name.william하고 뭐를 연결해놓냐면 어떤 유저 아이디를 생성을 해요. PHP session ID라고 사실은 부르는데 ID 값을 하나 생성해서 걔를 쿠키로 심어놔요. 그러니까 얘가 요 유저 아이디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 서버에서는.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브라우저가 두 번째 다시 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동적으로 쿠키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. 항상. 그러니까 쿠키를 심은 웹 서버한테 항상 그 쿠키를 전달해 주는 게 그 HTTP 방식이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저 아이디, 얘가 심어 놓은 유저 아이디가 쿠키로 전달이 돼요. 근데 서버는 뭘 알고 있냐면 그 유저 아이디를 보고서
얘 거에 대한 이름을 내가 살짝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하고 그걸 꺼낼 수가 있어요. 세션에서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또 왔구나 하면서 하이 윌리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저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. 웹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을 하느냐? 아주 간단해요, 사실은 이것도요. 우선 제일 처음 시작하려면 PHP 세션, 그러니까 세션 스타트라는 함수를 반드시 먼저 실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세션이라는 것이 그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, 얘 또한 HTML 태그 앞에 오는 게 룰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HTML body HTML 앞에 session start라는 함수를 PHP 함수입니다. 그걸 실행해 주고요. 이제는 시작하고 나면은 위에 코드는 서버에 사용자 세션을 등록하게 해 주고요. session start 하면은 세션이 시작되면서 사용자 세션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정보와 관련된 유저 아이디도 생성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보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합니다. 세션 변수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은요. 역시 슈퍼 글로벌 베리어블 쓰는 겁니다. 언더스코어 세션이라는 변수가 자동 생성되어 있어요. 이것 또한 언더스코어 쿠키처럼 언더스코어 세션이라고 그 언더스코어 세션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변수명을 주고 거기다 값을 저장하면 이 세션을 시작한 그 사용자의 정보로 이 views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. 바로 세팅하면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. 서버가 지금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세션에다가 뷰 만들어서 그거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직접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? 결과가 page views session view의 값이 1이니까 1이 나올 겁니다. 한번 이렇게 볼게요. 이거를 Ctrl C 카피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session.php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런 다음에 session.php를 그냥 한번 가져와 봅시다. 자, 하니까 뭐가 나와요? page views equal 1 이게 나왔거든요. 자, 이건 뭐냐면 아까 반대로 세션이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부르면 세션이 만들어지면서 변수 v 그러니까 views라는 곳에 1을 저장했어요. 세션 스타일로 저장한 거죠. 그리고 그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. 그걸 가져다가 echo 다음에 그냥 writing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친구를 우리가 그 제대로 그 유저 아이디가 그 사실은 그 유저 아이디로 그 친구한테 가서 사용한 적은 없죠. 아직은요. 두 번째 사용을 해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. 왜냐면은 그 계속 해봤자 계속 그때그때마다 세션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냥 1이라는 숫자는 항상이니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. 그런데 자, 볼까요? 아래에서는 이제 카운터를 요걸 한번 고쳐가지고 카운터로 바꿔볼 거예요.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쿠키에서 하는 카운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. 얘는 카운터가 지금 보면 views 변수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그러니까 session start 한 다음에 is set으로 session view, view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. 그리고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1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고요. 만약에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1로 처음 놓고요. 처음에는 그리고 if 다음에 괄호가 없으면은 한 줄만 그 if 효과를 보는 if 다음에 따라오는 실행되어야 될 파일이고요. else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if else 문이 여기서 다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echo 문장으로 그러니까 session views라는 그 값을 계속 출력을 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증가돼서 나타날 거예요. 요거를 한번 또 요 php 요 부분만 Ctrl C 카피에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session start 있는데 여기다가 놓고요. 요 에코를 요 밑에다가 우리가 가져올까요?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것보단 컨트롤 X 잘라버리고요. 여기다가 출력을 하죠. 왜냐하면 여기다가 hello라는 h1 문장 하나 집어넣읍시다. 그러니까 그 html의 일부라는 거를
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. 자, 앞에 건 똑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그 바디 안에다가 넣은 것 뿐이에요. 너 몇 번째 봤다라는 거를 그 한번 실행을 일단 시켜봅시다. 어떻게 그 작업이 진행되는지는. 처음에 갔더니 근데 사실은 그 지금 그 숫자가 2가 처음에 나온 이유는 이미 한번 뷰가 1으로 설정돼 있었어요. 사실 아까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? 뷰가 하나씩 올라가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이 뷰라는 거는 누구하고 관련된 뷰냐면 요 세션을 만든 이 친구. 근데 얘가 유저 아이디가 그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F12로 브라우저에서 리소스 쿠키를 보면요, 로컬 호스트에 여기 보세요. 여기 PHP SESS ID, 그러니까 세션 아이디가 하나 이렇게 약간 랜덤한 그런 그 스타일로 하나 저장돼 있죠. 얘가 바로 누가 심은 거냐면 바로 세션이 심은 거예요. 세션이 얘를 딱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요 아이디가 전달이 되면 그 아이디가 전달될 때마다 아, 세션이 제대로 뷰가 설정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뷰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카운터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지죠. 아까보다는. 자, 그러면은 세션을 그러면은 지워버릴 수도 있느냐? 있습니다. 아까처럼 그 쿠키 지우는 건 그 익스파이어 타임을 옛날 과거로 돌리면 되는데 그 경우는요. 세션은 사실은 함수가 있어요. unset이라는 게 있고요. 또는 session destroy 둘 중에 하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unset 같은 경우는 session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소위 어떤 특정한 변수 하나를 없앨 때 사용되고요. 변수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카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session 변수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sset session view 그러면 unset. 그러니까 뷰라는 세션 변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걸 언셋하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. 또는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한 다음에 그냥 세션 디스트로잉 함수하면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한번 세션 디스트로이를 여기서 디스트로이를 한번 해볼까요? 저장해서 세션이 디스트로이 됐을 테니까 다시 처음부터 1만 나왔죠. 두 번째 하니까.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로운 1값이 계속 디스트로이 됐다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1값만 나올 거예요. 그렇죠? 세션 디스트로이 된 다음에는 만약에 그걸 다시 또 살리고 싶으면 세션 디스트로이를 지워버리면 이제 앞으로 한 번 할 때마다 카운트가 2, 3, 4, 5, 6 이렇게 증가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. 사실 세션은 이렇게 간단한 이그젬플보다는 조금 복잡한 하나 더 필요한데 그거는 아마 제가 숙제로 그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로그인 세션을 만드는 게 가장 흔한 겁니다. 여러분 로그인하고 나면은 다른 페이지들을 막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계속. 그때 쓰는 게 보통 세션이라는 거를 씁니다. 그러면은 세션이 열려 있는 동안은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그 사용자 입력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로그아웃 하면은 세션을 확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럴 때, 그러니까 로그인 세션을 유지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세션이라는 이런 기능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. 세션 스타트와 세션 변수 설정과 그리고 세션 디스트로이. 그러면은 이게 몽땅 다 해결됩니다. 거의 모든 게.